점심시간 잠깐 남는 틈을 간단한 운동이나 책 읽기 등에 활용하는 직장인 꽤 있으실 텐데요. 경기도청에도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다양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이 있습니다. 월요 지식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벌써 시작한 지 300번째를 맞았다고 하네요. 한선지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. 경기도청의 한 회의실. 끈을 이용한 마술 공연이 한창입니다. 점심시간인데도 많은 사람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. 웃고 손뼉치며 업무 스트레스를 잠깐이나마 날려봅니다. 문화나 역사, 근무 스킬 등 여러 분야의 강사나 유명인에게 노하우를 듣는 경기도청 월요 지식인.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프로그램인데 이날은 특별히 같은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가수 보아덕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게 된 직원부터 여행이 좋아 54개국을 다닌 사연까지 취미 생활이 자기 개발로 이어진 값진 경험을 나눴습니다. 한 가지씩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삶이 아마 지금보다 좀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지식을 쌓는 건 물론 한 주를 직장 동료와 소통하며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 올해로 7년째 300회를 맞았습니다. 수원 본청과 의정부청사 두 곳에서 영상 중계로 진행돼 지금까지 2만 7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.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마련할 계획이고요.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시간 잠깐의 틈을 활용한 워라밸 문화가 공직 사회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.